최근 총선 출마설 혹은 조국 신당설 이런저런 얘기들이 연일 따라붙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 평산말에서 본인 책 관련 사인회를 열었습니다. 총선 출정식을 좀 방불케 하기도 했는데요. 현장 하면 바로 보겠습니다. 안녕. <laughs> 아저씨 글씨가 그막 날라가서 못 읽을 것 같아. 건강해라. 맞습니다. 아 장관님. 네. 아어아 여러분으로 부족한 사람인데 책 구매 또 서명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 시민 여러분의 그런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. <놀람>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음~ 사연회가 이제 성황리에 열린 것 같아요. 어~ 일단 노동원 교수님 음, 지지자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 힘내라 혹은 뭐~ 차기 대통령 성원 덕분에 여기까지 온것 같고 앞으로 열심히 또 살아보겠다. 그~ 어, 뭐~ 총선 출정식 같기도 한데 좀화면 어떻게 보셨어요? 글쎄요 저~ 보니까 지금 딱 말씀하신 그거 같습니다. 뭐~ 총선 출정식 내지는 본격적인 정치 행보 어~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죠. 야말로 뭐 아주 저 패션까지 여기도 나왔지만 올 블루로 착장을 하고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결심을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여러 차례 뭐그 조국 전 장관이 뭐 정치 행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약간씩 엇갈리는 말들은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계속 정치 행보를 할 거라고 봤습니다.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 행보를 해온 것이고 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은 것도 뭐 검찰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이다. 이런 걸로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지금 계속 뭐 예를 들어 정경심 그 안에 있는 정경심 전 교수도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아 있고 본인도 일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돌파가 유일하게 지금 정치적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. 아, 어, 그런 지금 세력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보고요. 근데 민주당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관계가 이재명 대표가 점점 더 민주당을 사당화 시켜 나가면 나갈수록 이른바 그 안에 있는 친문 세력들, 그분들은 구심점이 필요한데 조국 신당 쪽으로도 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오늘 행보는 그런 것을 알리는 본격적인 신호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신호탄이다. 어, 화면에 한번 더 비춰 주실까요? 왜냐하면은 어, 의상이 <laughs> 넥타이, 어, 셔츠, 뭐 재킷까지 다 이제 파란색 어, 계열로 좀 맞춰 입고 나왔고 여기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. 또 반면 문전 대통령은 이제 조 전장을 맞이할 때좀 붉은색 옷을 입어서. 안아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조전 장관 측은 이제 책잘 팔리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물음에 조전 장관 측은 뭐~ 다 팔리고 있다 매진이다라고 했는데 껴안아줬다 어 그리고 조전 장관은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, 뭐~ 저는 정치적인 행복을 저도 판단을 합니다 이게 그~ 담은 뭐~ 그냥 책을 책 사인회를 하기 위해서 평상 책방에 갔을까요? 오히려 뭐 책에 대한 것만 한다고 한다면 출판사 입장이나 이런 데서는 대형 서점에 가서 사인회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평산책방이란 곳에 가서 사인회를 한다는 것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의 본인의 어떤 조, 어,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,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를 다시 한번 저는 확인시켜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찌 보면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보이는 이러한 책 관련한 행사들이 어, 자신의 지지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, 아 내가 이제 정당을 어, 창당했을 때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행보로 갔었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저는 작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저는 조국 장관의 오늘 어, 책뭐 사인회가 어, 굉장히 정치적인 어, 의미가 깃들어져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조전 장관의 정치적 쟁부 얘기를 앞으로 이어갈 텐데 그 전에 잠깐만요, 이원정 의원님, 저하고 네.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? 며칠 전에 저희 뉴스1 0에서 어, 재판에 넘겨진 이심에서 유죄가 나온 윤미향 의원 여기 찾아가서 어, 윤, 윤 의원 책 악수하고 뭐 홍보해준 거 아니냐라고 비판 목소리 논란 얘기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고. 오늘 일부 언론 칼럼에 이런 얘기했더라고 피고인들 신문고가 되냐 평산책방이 어떻게 좀 보셨어요? 그러니까 요 지금 평산책방 뭐뭐책반 좋습니다만은 지금 조국 전 장관 책 제목이 디케의 눈물입니다. 디케란 게 그리스 나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는 참 놀란 게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 통해서 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훼역이 안 되면 비법률적인 방식을 하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조국 전 장관 법학자잖아요. 그리고 가장 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서울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친 사람이고 근데 법을 기본적으로 전공하고 가르친 사람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보를 하겠다.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? 우리나라 헌법에 법이 안 되면 비법률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까? 결국은 국민들의 어떤 이 신성한 선거라는 공간을 결국 본인의 유무죄를 판단받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? 예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했습니다. 이를 양심의 법정이 있다고. 대법원 위에 있는 게 양심의 법정이겠죠? 모르겠습니다. 과연 이렇게 진보 진영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위에 양심의 법정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. 저는 전직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하는 총괄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. 그런데 어째 본인이 선이 평산책방이라는 곳에 피고인의 책들을 저렇게 선전하는 장으로 만들었는지. 전 이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. 최소한, 어떤 면에서 뭐, 뭐, 확 나중에 문제가 된다든지 그런 이유에 모르겠습니다만은, 예. 윤미향 의원 지금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았습니다.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지금 2년형을 받았어요. 굉장히 중요한 혐의죠. 그런데 저거를 가서 사인회를 하고, 책 선전을 하고, 책을 사라고 그러고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, 과연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서 과연 할 일인가요? 전직 대통령으로서.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. 과연 평선책방을 그런 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문을 여신거라면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.